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저 이번 주는 현충일이 있어서 그런지 한 주가 조금 빨리 지나간 느낌입니다. 빠르게 경제 소식 보고 주말 쉬러 가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첫 번째입니다. S&P 500 연중 최고점 경신. 결국 캐나다발 금리 인상 리스크는 하루짜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라고 봤을 때는 다음 주 FOMC에서 아마도 금리 동결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기술주가 올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테슬라가 또 난리라고 하는데요. 무려 어제 4%나 급등하며 10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뭐 모델 3 보조금 다 받는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오른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왜 올랐나 봤더니 유럽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에 이미 공장이 있는데 스페인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이러한 소문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잘 팔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게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테슬라 주가는 더 급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AI 관련주가 또 열풍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도 AI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다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전기차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 바로 또 전기차 충전소겠죠. 특히 테슬라는 테슬라 충전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너럴 모터스랑 이거를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GM 같은 경우에도 자기만의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테슬라 밑으로 들어왔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말 그대로 전기차 시장만큼 커질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을 다른 완성차 업계는 포기를 하는 형식이 나왔고, 그 와중에 테슬라는 그거를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추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 주가 최근 들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나라 장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증시 계속 올라갑니까? 일단 저 길이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700 혹은 2800 라인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뭐 생각처럼 이렇게 뭐 순조롭게 흘러가는 게또 우리 증시는 아니겠죠.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물결 모양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는 바로 이게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증시 조정 빌미를 줄게 뭔가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또 금리죠, 금리. 이번 FOMC가 잘 끝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를 인플레 장기화 혹은 다른 경제 지표가 금리를 더 올리세요 이렇게 외친다면은 미국은 또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환율이죠. 이때까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난다는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이 금리를 우리 예상보다 한번 아니면 두번 이렇게 혹시나 올리게 된다면은 환율은 또다시 단기간 동안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물론 그때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단기간 탈출 가능성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최근 들어 또 반도체 위주,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으쌰으쌰 올라왔던 코스피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금리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면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FOMC도 완전 낙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페드와치에 따르면 이번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여전히 24%, 그러니까 완전 없는 확률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리포트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가 네카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 지금 간단하게 결론 내리자면은, 일단 조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오늘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목표가는 28만원. 지금부터 40% 상승이면은,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상승률이라고 볼수 있겠죠. 상단폭이 조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나름 좋게 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효율성 높은 SA 위주의 광고 매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포시마크의 1분기 흑자 전환 등으로 실적 개선 여지가 풍부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답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AI가 모멘텀이 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내용에는 AI가 혼자서 캐리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AI가 주력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성장주는 역시 실적으로 말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주주분들은 3, 4분기 실적을 조금 기다리면서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추가 상승 기대감 조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조금 암울한 상황입니다. 일단 왼쪽의 차트만 봐도 네이버랑 좀 달라요. 네이버는 확실히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런데 카카오는 여전히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한 번 더 떨어져도 할 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대신증권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6.7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이 와중에 매수 의견을 내긴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아까 네이버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6,700원에서 67,000원이면 한 20% 정도 상승 여력밖에 없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도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조금 짜게 본 이유가 뭔가? 일단 하반기 광고 실적 개선은 기대가 조금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경기 개선 없이는 실적이 크게 오르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기 속에 카카오 혼자 성장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올해 AI 관련 투자가 크게 나올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은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 실적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카카오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이버든 카카오든 미국의 찐 금리 통계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이 리포트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네이버가 유리하겠구나 단기간으로는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카오 들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네이버로 넘어가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공부했을 때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나쁘다. 지금은 하이닉스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고 삼성전자는 나름 버티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전이 더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오르는 걸 봤을 때 둘 다 오르긴 올랐지만 역시나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한 애들이 보통 더 많이 오르기 마련이죠. 그만큼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언젠가 오르긴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카카오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며 결국은 만약에 투자한다면 반반 전략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리포트 관행 손본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리포트는 매수일생 리포트라는 평가가 정말 많죠.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봐도 95%인가 그 정도가 매수고 나머지 4%가 중립이고 1%가 매도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10곳이랑 함께 리서치 관행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다고 뭐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매도 리포트도 좀 당당하게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 증권사가 너무나 밉겠지만 그럼에도 뭐 당연히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또 그 와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한 그러한 리포트가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도 뭐 자주 나오되 적중률 높은 이유가 매우 타당한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가 투자한 섹터 ETF로 나오시나요? 자 요즘은 ETF에 대한 투자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대형주만 담은 ETF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소형주 ETF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있으며 뭐 별의별 ETF 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 보태서 ETF만 투자해도 모든 섹터에 다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저 기리시 ETF가 새로 나올 때 대부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 ETF가 나올 때쯤에는 보통 그 섹터는 거기가 고점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저 길이 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증권사는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최근 들어 인기가 있는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시장에 주목도가 높은 ETF를 출시하게 되는데 그런데 출시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나올 때쯤에는 웬만해서는 이미 오를 거 다 올랐고 몇 배 올랐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투 잡을 확률이 꽤나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기름들이 땡땡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ETF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야 이거 좀 고점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1년에서 2년 전 2차전지 ETF가 쏟아졌던 거 기억나시죠? 단기적으로는 그때가 뭐 고점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보면은
결국 오를 놈은 다 오른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TF가 잘못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렵고, 다만 모든 주식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또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도 있구나, 이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꽤나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아요. 토큰 증권 시장 연내호입니다. 자, 아마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토큰 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며,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24년 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새로운 증권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만 맞다면 NFT 열풍처럼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토큰 증권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지금 흥행 중인 영화 있죠, 범죄도 C3. 이 영화를 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지금처럼 범죄도시3 뭐 천만 관객 나온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의 투자는 당연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토큰 증권 시장이 나오면 그때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야 이거 앞으로 진짜 공부할 게 많아지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1조 조달. 오늘 또 에코프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런 소식이 있었네요. 자, 에코프로가 무려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는 소식. 이 돈으로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 주가 흐름이 좋다고 하니까 에코프로 덩달아 이렇게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투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코프로 전고점 갈 것이냐, 올해 안에 갈 수 있냐, 그 투표에 30%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은 7월 중에 빠르면 투자금 유치가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지금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2025년 당장 바로 코앞이죠. 이때 수요보다 공급이 4배나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벌써 이렇게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냐 라고 봤더니, 이미 중국은 2018년 전기차 침투율이 4.3%인데 올해 30.4%로 성장기에 돌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 중국이 진짜 빠르다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당연히 누가 투자할까요? 맞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엄청나게 커질 게 당연하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기공식 등이 24건에 달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전기차 배터리 만들겠다 여기에 뛰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이 되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4배나 증가하는, 뭔가 문제가 분명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거는 중국 시장 이야기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기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 이런 걱정이 사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요즘 들어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전세계가 성장기에 돌입할 때쯤, 그때쯤에는 이러한 배터리 공급 과잉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서 먼저 달려나오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현상을 먼저 겪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루트로닉 공개 매수. 자, 이렇게 좋은 주식이 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스틴 임플란트를 보는 것 같은데요. 한은 컴퍼니가 루트로닉을 완벽하게 인수해서 완전 자회사로 만들고 상장 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폐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며, 오늘 루트로닉 우선주는 19% 상승, 루트로닉은 13%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스테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때부터 다른 임플란트주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덴티움은 올해만 벌써 뭐 두 배인가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른 미용기기 관련주가 루트로닉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하이로닉, 이루다, 제이시스 메디칼,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미용기기 관련주가 있는데 어떤 기업을 우리가 공부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 주의 주식 10개. 자, 오늘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새로 편입된 기업에게 공매도 공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공매도 공격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공매도 조건을 만족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편입되면은 이제는 공매도를 칠수 있는 그러한 사격권 안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편입이 된 기업들의 특징은 당연히 최근 들어 주가가 꽤나 오른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ETF 기억나시죠? 긴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던 애들은 보통은 과열의 흐름을 조금 나타내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편입된 기업들 중에서 야 이건 누가 봐도 과열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 친구는 공매도 타겟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혹시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기업이 있나 봤더니 금양, 코스모화학, 어반리튬, JC스메디칼, 루트로닉,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윤성 FNC, 한국정보통신 위 기업들이 공매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MSCI 선진국 관찰국 발표.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리스트가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쉽죠? 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등재되고 1년 이상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편입되는 스토리는 이번에 워치리스트에 오르고 25년 5월 리뷰에 편입되는 게 가장 빠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치리스트 등재 불발되며 2025년 5월에 편입되려는 그 계획도 사실상 날라갔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결국은 MSCI 선진국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K-POP 세계가 무대다. K-POP 앨범이 올해 1억 장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위 400개 앨범의 누적 판매량이 4,290만 장으로 진짜 엄청나죠. 정말 많이 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판매량은 8,000만 장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1억 장을 만약에 달성한다면 성장률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앨범 시장은 사양 산업으로 지켜왔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누가 그거 앨범 사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K-POP의 열기 때문인지 한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5개월 내내 매달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쭉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7월부터 무이자 이벤트. 현대 기아차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차종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미래였죠. 그리고 앞으로는 판매 대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재고가 쌓이다 보면은 점차 더 넓은 차종으로 넓어질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반떼, 코나, K3 일단은 이세 가지만 무이자 및 1.9에서 4.9 할부 프로그램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단 아직까지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나 일렉트릭은 제외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애플페이 카드사 추가. 곧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이용 고객도 애플페이를 쓸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카드 3사는 애플의 사업 참여 이항서를 제출을 했고 이들을 추가 사업 파트너로 낙점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론칭 일자는 9월부터 10월이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새로운 카드 만들기는 조금 부담돼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입 벌려 돈 들어간다. 미중 분쟁이 끼어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도 실탄을 더 쏟아붓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3월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27년까지 2.8조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편 미국은 IRA와 반도체법으로 대규모 재정, 세제 지원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도 디지털 중국 건설을 계획을 발표해 30년까지 디지털 경제 규모를 1.8경까지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도 공급망 확충을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대포를 빵빵빵 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총을 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포 비슷한 거라도 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샘 올트만 AI 반도체 함께 개발하고 싶다. 자, 샘 올트만 한국에 왔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오픈 AI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소외되지 않고 계속 주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이겠죠. 그리고 샘 올트먼은 앞으로 윤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데 어떤 소식이 나올지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게임 시장은 동남아. 현재 게임 시장에서는 동남아를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또 미국, 유럽 이쪽을 많이 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동남아를 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의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가 17년 대비 22년을 보면은 8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다운로드가 21억 건으로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의 15%에 달할 정도로 동남아 시장이 매우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2년 기준 한국 게임 수출국가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29%, 동남아가 24%로 앞으로는 뭐 동남아가 따라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